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금일 발표 예정인 미국의 CPI 물가지표와 FOMC를 앞두고 차익 매물 출회되는 국내 시장 분위기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아직 양도세 관련돼서 양도세 관련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라는 소식만 전해지고 있을 뿐 아직까지 확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매물까지 출회가 되는 약간은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가 3% 넘게 급등하면서 21년 4월 이후 최고점을 갱신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역시 반도체 업종이 향후 내년 같은 경우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반도체 업황은 그동안 부진했었던 메모리 반도체 업황까지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면서 이런 메모리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주요 수급 주체들 역시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는 것이 향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반도체 업종을 관심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업황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고 있는 반도체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과 내년 초 같은 경우 엔비디아를 포함한 주요 고객들로 HBM3의 공급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역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 같은 경우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38.4조 원으로 23년 대비 300%가 넘는 큰 폭의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업황,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삼성전자의 이익 성장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TBR이 1배 수준에서 삼성전자가 거래되고 있다는 점은 가격적인 매력도도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와 같이 올해 실적과 내년 실적이 꾸준하게 상장할 수 있는 점이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엔비디아 독점인 그런 AI 반도체 시장에 AMD까지 가세를 하면서 AMD와 엔비디아의 납품할 수 있는 레퍼런스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내년부터 열리는 생성형 AI 시대 그리고 AI 온 디바이스 시대를 맞이하면서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삼성전자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내년도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점, 그리고 저평가 구간인 점 포인트로 짚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